이미 완벽한 저희 팀에 합류하는 건 좀... 저도 무임승차할 생각은 아닙니다. 그래서 중국 홈쇼핑 마케팅 기획안을 준비했습니다. 가만있자... 기획안이... 이상하다. 분명히 여기 뒀는데. 거기 좀 찾아봐요. 거 괜히 거 쇼하는 거 아닙니까? 예? 쇼 아니에요. 본부장님, 서류 못 봤어요? 글쎄요. 저도 잘... 전무님 나오셨습니까? 이 친구는 누구지? 못 보던 친구인데. 您好, 我是这是丹林, 中国香港的, 周香秀. 중국 사람인가? 한국 사람입니다. 통역을 해드리면. 됐어요, 알아들었어요. 근데 이름이 중국 이름이네요? 중국 사람이 그러더군요.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할 때 미국 이름은 지으면서 중국 이름은 짓지 않냐고, 무시하냐고. 중국인 자존심은 어느 민족보다 강합니다. 이 사람이 감히 누구 앞에서 훈계... 죄송합니다, 전무님. 아, 틀린 말은 아닌데요. 이 친구 누워 데려왔어? 제 친구입니다. 대학 친구? 아니요. 그게... 그냥 학원 친구입니다. 대학은? 고등학교 중퇴입니다. 그게 문제가 됩니까? 아니, 잘해봐요. 그래도 인사팀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도록 해. 본부장은 잠깐 나 좀 보지. 저런 어중이 떠중이를 데려오면 곤란하지. 중국 사업은 그룹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. 그래서 데려왔습니다. 혹시 방패막인가? 일이 잘못될 걸 대비해서?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설사 잘못된다 해도 제가 책임집니다. 책임? 낙하산이 무슨 수로 책임을 져? 책임도 힘이 있는 사람이 지는 거야. 네가 잘못하면 내가 져야 돼. 아직도 제가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보입니까? 괜히 잔만하다가 말단 직원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란 얘기야! 보시죠. 이거 누가 한 거야? 제가 했습니다. 이래도 걱정되십니까? 그럼 강남구 씨에 정식으로 인사팀에 말해놓겠습니다.